탈북민이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다니. 8월의 마지막 날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광화문에 설치된 탈북 모자의 분향소에 들려 애도를 표했습니다. 42살 한성욱과 6살 아들 김동진 군이 아사했다는 소식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.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한마디로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자유 이 땅으로 오라고 하셨던 박근혜 대통령님이 더욱더 많이 생각나는 하루였습니다. 2019년 9월 2일 100:00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아래 박근혜 대통령님 답장. 많은 분들이 탈북 모자가 아사했다는 소식을 편지로 전해주셔서 이 비극적인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. 너무나 슬프고 충격적이었습니다.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달성한 나라에서 굶어서 죽었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. 굶주리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걸고 찾아온 이 나라에서 굶어 죽었다니요.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참담했습니다.